앞서 준 엑스방 민영, 로콧의 역사 쓸까?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 알았을까? 배우 박서준, 박민영 주연의 김비서가 왜 그럴까가 시청률부터 화제성까지 다 잡으며 로맨틱 코미디 전성시대를 이끌 모양새다. 지난 6일 첫 방송된 TVN 수목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재력, 얼굴, 수완까지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자기애로 똘똘 뭉친 나르시시스트 부회장 이영준과 그를 완벽하게 보장해온 비서 김미서의 퇴사밀당 로맨스다. 이날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는 이영준이 김미서의 퇴사를 알고 막으려는 모습이 그려졌다. 김미서는 9년 동안 이영준의 비서로 활약하다가 퇴사를 결심하고 떠날 준비를 했다. 이를 안 이영준은 그 이유를 궁금해했다. 김미서가 결혼 등을 이유로 밝히자 갑작스럽게 프로포즈를 해 궁금증을 자극했다. 특히 박서준은 나르시시스트 이영준 캐릭터를 완벽하게 표현했다. 반박 불가한 로코 장인의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인생 캐릭터를 예고하기도 했다. 박서준으로 시작해 박서준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박민영 역시 마찬가지였다. 강기영, 김해옥, 김병욱, 황보라 등도 깨알같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들의 열연은 타서 오그라들 수 있는 장면까지 재치 있게 꽉 채울 수 있게 했다. 코믹한 설정과 배우들의 열연이 잘 어우러진 셈이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기에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 방송 후에는 그 반응이 달라졌다. 웹툰의 장점을 잘 살렸다는 호평이 쏟아진 것. 게다가 캐릭터 설정도 흥미로웠다. 빠른 전개 역시 큰 몫을 했다. 그 결과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유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휩쓸었다. 시청률도 5.8%를 기록하며 순항을 알렸다. 기존 TVN 수목 드라마가 대부분 3%대로 출발한 것보다 높은 수치. 시작은 성공적이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로맨틱 코미디의 새 역사를 쓸 수 있을지, 박서준과 박민영은 어떤 로맨스를 보여줄지 이목이 쏠린다.